마음 도전 스튜디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어느덧 2021년 이렇게 다또 10월달 이제 다 지나갔네요. 이제 두달 남겨놨잖아요.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마음들이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식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많이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집은 그 확장형 아파트라 저 베란다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좀 다육이들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근데 워낙 다육이들이 이렇게 지금 가을에 예쁘게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보여줘서 또 이렇게 기쁨을 누르게 이제 하는데, 사실 제가 다육이하고 또 거실에서는 관엽식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. 올여름 그 폭염에다가 또이 늦가을 장맛비로 제가 다육이들을 좀 관리하다 보니까 거실에 또 키우는 식물들 제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. 그 영상을 자주 못 올려가지고 또 식물을 이렇게 또 관여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두 가지 종류들을 이제 이 식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다육이들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관엽식물만 키우시는 분들한테 좀더 생소하기도 하죠. 근데 사실 관엽식물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한 10배, 30배 정도 사실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이제 물러서 많이 죽든지 아니면 또 햇빛에 타든지 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. 이게 이제 그 밖에다 놓고 키우기 때문에 이 기후 조건에 따라 굉장히 이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근데 거실에 키우는 식물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가 손이 덜 타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신경 쓰는 만큼 여러분 어때요? 이 다육이들도 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이제 저희 집 거실에 키우는 이 식물들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. 이 행은목, 이 깍지벌레에 죽어갔었잖아요. 제가 살린 다음에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창가에 좀 가까이 놨더니 여러분도 냉해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더라고. 입장이 다 냉해 입어서 제가 다 잘라냈습니다. 아레카 야자, 또 이게 지금 깍지벌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. 지금은 이제 퇴치를 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산세베리아 여름에 물을 좀 많이 줘서 몇 입장이 좀 물렀습니다. 이 드레세나 마지나타는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크로톤, 저는 이게 이제 햇빛량이 많이 있어야 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거실 안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. 이 장미, 허브 여러분 좀 웬만큼은 햇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렇게 웃자라고 피토니아 두개 키웠었죠. 이 붉은색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엔젤도 이것도 실내에서 잘 자라더라고요. 제가 올 여름에 그 엔조이 스킨 답서스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좀 이거 하나를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하얀색 이니까 거실이 굉장히 눈이 온것 같아요. 이 고드 세피아도 이렇게 좀 하얀색이 섞이니까 좀 예쁜 것 같아요. 몬스테라가 천장까지 웃자라서 제가 적심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그 녹보수들 거실에 많이 키우시잖아요. 정화 때문에. 근데 이 새싹 날때 여러분 많이 잘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아요. 이 새싹에 그 깍지벌레 굉장히 이 응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. 이것도 뿌리가 안 내리고 1년 동안 있었죠. 이제는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. 새싹들이 돋았는데 제가 새싹 난거 기쁘게만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깍지벌레가 많이 응애랑 생겼더라고요. 이 마리안느는 여전히 잘 자라고 밑에서 이렇게 또 자구도 내주고 있습니다. 이것도 햇빛을 타기 때문에 조금 햇빛 양이 좀반 그늘로
좀 이렇게 햇빛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알로카시아도 좀 많이 알았는데, 이게 지금 세잎이 나서 풍성하긴 한데, 입장이 약간 누런 것들이 보이죠? 이 제가 이게 지금 어떤 병인지 뭔지 제가 아직 이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아까 몬스테라, 이제 모체인데, 제가 이제 봉을 해서 좀 이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스파트 필름도 지금 잘 자라고, 저건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. 제가 지금 작게 키우지만 형광 스킨답서스도 굉장히 예쁘고, 저는 이제 이 아디안툼이나 이런 트리안이 굉장히 좀 저는 까다롭더라고요. 습도를 잘 맞춰줘야 될것 같아요. 이 필라 페페, 이게 자구를 많이 난다서 저도 한번 좀 키워보고 있어요. 이 엔듀이 스킨답서스도 제가 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일반 그 스킨답서스만 전에 이제 키웠었는데요. 이렇게 이것도 엔듀이 스킨답서스 좀 종류죠. 근데 요건 조금만 섞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스킨답서스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스윗하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거실에 너무 그런 초록초록 색깔만 하니까 조금 싱그러운 것도 있지만 좀 너무 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있는 것들, 이 청페페. 이것도 제가 정말 이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섞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이 더피 고사리도 여러분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잘 자라더라고요. 근데 제가 칼라데아가 잘 자랐다가 또 아리를 했다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수차 고무나무, 제가 고무나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또 예쁜 것 같아요. 이 나비난도 이렇게 지금 하나 꺾어 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요. 이 무늬 아이비, 제가 이제 일반 아이비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흰색 섞인 거를 또 많이 키우게 되네요. 이 초솔도 그렇고, 이제 이 드레세나 이 콤팩타, 이 이제 커피숍 하시던 분이 다 이제 이거 죽어서 저한테 줘서 저도 적심했는데 이제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. 이게 좀 파랗게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벵갈 고무나무도 뿌리 내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새싹들이 돋아 날 겁니다. 호야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이제 거리 다육이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거실에 식물들이 많이 아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크로톤이 그 전에 앞에 보여둔 것도 크로톤인데 이건 또 신품종이더라고요. 이것도 아리를 했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새싹들이 도는데, 하여튼 새싹 돌때 여러분 잘 관심 가지셔야 돼요. 그 새싹에 응애나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. 이 보스턴 고사리도 이 실내에 키우신 분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처음 키울 때는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스타라이트 벤자민도 제가 이렇게 일반 벤자민도 키워봤지만 또 이게 굉장히 그 예쁜 것 같아요. 이 드레세나 와네키 여러분 보여드렸죠? 제가 밑에 입장을 계속 잘라내다 보니까 키다리가 됐습니다. 지금 이제 천장에 달것 같은데 내년에나 좀 적심해서 좀 키워보려고 하고요. 이게 이제 일반 고무나무죠. 작은 잎 고무나무인데요. 이제 죽어가던 고무나무 주신 분이 제가 잘 키웠고요. 여인초가 잘 자랐는데 제가 좀 분갈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입장도 이렇게 또 찢어지고 지금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확실히 화초도 이렇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호야를 아까 키웠는데 이 화니코 호야도 여러분 약간 붉은색이라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사파이어. 제가 이렇게 지금 하얀색 이렇게 섞인 거 이제 많이 키우죠. 또 형광, 스파트 필름, 예, 형광 이런 그런 스킨답서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실내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펙타도 제가 지금 좀 키워보고 있고요. 이 포인세티아가 12월 달 작년 빨간색인데 우리도 빨간색이 들어야 되는데 해피나인 부족해서 벵갈 고무나무도 그렇고요. 이 나비난도 잘하는데 조금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이 수두키 여러 종류 중에 이게 조금 다른 종류죠. 이 벵갈 고무나무도 이제 이게 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보스턴 고사리를 제가 이큰 것보다 좀 먼저 키웠던 고사리예요. 이 떡갈잎 고무나무도 사실 지금 굉장히 작은 거 샀었는데
많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저희 그이 베란다가 없는 이 동남형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이게 꽃을 사다가 좀 키워보니까 꽃이 피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꽃 대체로 이 바이올렛을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바이올렛은 반 그늘에서도 여러분 꽃이 잘 핍니다. 요즘 핑크색이 피었는데 지금 꽃망울만 있죠.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거실에서는 여러분 이거 좀 추천드리고요. 제가 이제 칼라디움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키우시면 이제 꽃이 피진 않지만 이런 것이 좀꽃 대용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칼라디움 프레저도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것도 이제 웬만큼 반 그늘에서 색깔을 빠지지 않고 내주더라고요. 이 칼라디움 프레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이 저희 거실에서는 피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색깔이 있는 것들로 대체를 했습니다. 렉스 베고니아도 마찬가지고 콩고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차용도 역시 꽃 대용으로 빨갛게 개운죽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이 시암 오로라도 이렇게 좀 거실에 좀 키우면 꽃처럼 우리가 좀볼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초록초록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이 있거나 화이트로 섞인 것들을 키우면 또 꽃하고 같이 키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 죽었던 이 피토니아 지금 살아났고요. 칼라데아 프레티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타마야 베고니아 정말 이거 적심하고 다시 키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쭉쭉 늘어지고 있어요. 사실 요만한 거 제가 사왔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고 있는데 제가 적심해서 좀잘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이 피시본도 이게 지금 자라는데 제가 좀 신경을 못 썼네요. 이 칼라데움 스트로 이 베리스타도 너무 예쁘죠.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거실에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햇빛 양이 좀 적게 들어오는 분들 거실에 이렇게 이제 하얀 화이트가 있는 이런 화초들 초솔 같은 걸 키우시면 이 실내에서도 잘 키울 것 같아요. 저 누가 이제 꽃을 주셨어요. 저희 거실에서 잘 피진 않고 이제 아마 또 얼마 있으면 질것 같아요. 이게 화이트 이런 것도 칼라데아 마코야나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색다른 것들 키우시는 것도 또 나름대로 블루스타 고사리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늬페페 제가 이제 청페페도 있는데 무늬페페도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베고니아 종류죠. 슈가반 근데 이건 조금 웃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. 이게 피치익수라 너무 예뻐서 사왔는데 꽃이 이제 피다가 졌습니다. 이 탈란데시아 이거는 또 꽃이 지금 졌지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. 이 지룡이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1년 지났는데 햇빛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초록 지룡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햇빛 양이 좀 적은 거실에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나 이런 레드 이런 것들을 이 관엽식물을 좀 섞어 키우면 거실이 꽃을 이제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 거실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섞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떠신가요? 그동안 제가 저희 거실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. 이제 11월이 시작되는데 환절기죠.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.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2021년 계획하는 것들 여러분 다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